안녕하세요. 영상사랑입니다. 오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자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할 재료는 감자, 버섯, 대파, 양파, 청양고추, 계란, 멸치, 다시마, 국간장, 다진 마늘, 소금, 후추, 조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 생수를 붓고 멸치, 다시마 넣고 약 10분 정도 끓여줍니다. 감자, 양파는 적당하게 썰어줍니다. 풀어진 계란물에 소금 조금 넣고 대파를 넣고 섞어줍니다. 건더기는 건져냅니다. 오르는 거품은 걷어냅니다. 감자, 양파, 국간장을 넣고 한 섞음 끓여줍니다. 버섯, 마늘, 소금, 후추, 청양고추 넣고 한 섞음 끓여줍니다. 간은 취향껏 하시고 부족하시면 소금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팔팔 끓는 국물 위에 계란물을 살짝이 붓고 10초 정도 있다가 불 끄고 뚜껑 덮고 1-2분 뜸들이면 됩니다. 이때 계란을 붓고 절대 젓지 마세요. 맛있는 감자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영상사랑 채널 구독, 좋아요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사랑합니다.